2020년 리프 챌린지를 주최를 하게 됐는데요. 작년에는 리프 챌린지컵을 했으면 이번에 리프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성인 안무 수업 하고 계시는 분들의 리프를 준비를 해봤어요. 저희가 다 같이 큰 장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되었고요. 또 리본 안무 같은 경우에는 안무 수업은 사실 2020년 처음 시작되었어요.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처음 시작된 그런 장르를 이렇게 리프 스튜디오에서 함께 해주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배우셨던 안무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좋아하는 안무를 퍼포먼스를 해주시는 자리인데요. 네, 긴장하지 마시고 또 페스티벌에서 재밌게 한번 take you away. Yeah.
take you away. Take you away. Yeah.
take you away. But someone I was queen, what would you say? Would you think I don't pray? Cause everybody's got the way I should feel, and everybody's
Thank you.
너무 떨렸는데요. 떨리는 만큼 너무 설렜고 재미있게 해서 잘 끝낸 것 같습니다.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된 초보자인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굉장히 뿌듯하고요. 2020년을 이렇게 리프트 공연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. 저 올해 리프트 챌린지 하면서 리프트 스튜디오 온 게 제 인생의 베스트 5 안에는 최고의 선물이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개최해주신 선혜 선생님과 기타 다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쁜 선생님들도 있고 와서 항상 즐겁게 수업하면서 약간 일했던 그 무게를 다 떨쳐내는 그래서 사랑스러운 선생님들과 약간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어요. 저는 원래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무용적인 요소 가미된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리본을 이제 활용해서 같이 접목시킨 안무를 배우니까 되게 제가 이때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게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사랑하게 됐습니다. 원래 코로나 전에 저도 강사 일을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을 잠시 중단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 시간 동안 뭔가 학생들한테 도전하라고 했는데 저도 뭔가를 도전하면 학생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준님한테 리듬 체조 처음 해보셨던 거 리듬 체조는 어떤 건가요? 다른 운동들도 되게 많이 해보셨는데 자유롭지만 절제돼 멋있네요. 오랜만에 무대에 서셨을 텐데 무대에 서보신 소감을 좀 숨 좀 쉬시고 해라. 되게 좋으셨는데 되게 재밌게 운동하셨고 살도 되게 발레 전공인데 발레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자유식으로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리듬도 되게 좋고 선생님도 이게 되게 써주셔서 고맙고 오래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 리프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은 탈출구? 네,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인 것 같아요.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하고 싶습니다. 에너지다. 여기 와서 하면 너무 일단 기분이 좋고 뭔가 에너지를 얻어가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에너지를 얻으면 좋을 수 있어요. 네, 활력소다. 캐릭터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일도 있지만 이제 일이랑 조금 다르게 저희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고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깐드라님에게 리프트 스튜디오 그리고 리프트 스튜디오 함께할 미래는 어떤 미래를 꿈꾸세요 저희가? 모르겠어요. 다시 페스티벌 같이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그때 다음에 호프 아니면 다른 어셔? 새로운 도전. 네.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그때 앞으로 우리 콜라보? 네 우리 콜라보 할까요? 네 진짜 오셨구나. 그런 거 하고 또 앞으로도 같이 키우고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정말 연습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너무 멋진 퍼포먼스를